엄마야 누나야 반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엄마야 누나에서는 A 마이너, C 코드, G, E 마이너, D 마이너가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예측은 나오지 않았던 D 마이너라는 코드가 나옵니다. 이 D 마이너 코드는 A 마이너에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먼저 A 마이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A 마이너에서 1번, 2번, 3번, 이 3번 손을 뗍니다.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간격을 유지해서 같이 떨어져서 한 칸씩 내려갑니다. 그럼 지금 맨 밑에 줄과 3번 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. A 마이너 올라갈 때는 다시 그대로 떨어져서 한 칸씩 올라갑니다. 2번 줄과 4번 줄입니다. 먼저 이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. 1번과 2번이 떨어져서 한 칸씩 그대로 내려가죠. 다시 그대로 올라오고, 내려가고, 올라오고. 이 연습을 먼저 잠시 하셔야 됩니다. 한 5분쯤 하신 다음에, 아, 좀 되겠다 싶으시면은, 내려간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들어갑니다. 칸은 하나, 둘,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번 손을 쓰지 않고 4번 손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. 4번 손을 써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이 손은 가늘기 때문에 2번 줄을 잡았을 때 1번 줄에 닿을 확률이 적습니다. 그 다음에 위치상 아주 좋은 위치를 새끼손가락이 누르게 됩니다. 바로 플랫에 가깝게 누른다는 것이지요. 그 다음에 이 3번 손이 나중에 여기에 4번 줄에 있는 8을 눌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손가락을 빼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간혹 이 손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혹시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새끼손을 쓰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새끼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A 마이너. 3번이 빠지고 내려가면서 1, 2가 내려가고, 그 다음에 새끼손이 들어갑니다. 떼고 올라가면서 A 마이너. 3번은 빠지고 1, 2가 그대로 내려가고 새끼손이 밑에서 두 번째 줄. A 마이너, D 마이너, A 마이너, D 마이너. 나중에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처음엔 잘 되지 않습니다. 이 연습을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하셔야 약간 몸에 익으실 거라 생각됩니다.